아니, 거기 뭐가 있길래요? 시선을 따라가 보니 우뚝 서서 뭔가를 하는 이 남자. 아니, 이게 다 뭐래요? 이게 뭡니까? 아, 예, 컴퓨터입니다. 응? 그렇게 한 대학생의 손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이게 그 웨어러블 PC입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야, 근데 이게 갖고 다니는 게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제 이쪽에 이제 본체가 있고 컴퓨터 본체 이쪽에 있고 화면은 이제 팔을 한쪽에다 차고 그리고 이제 키보드 이쪽에다 차고 이제 마우스는 손으로 잡고. 이거는 건전지인가요, 배터리? 아, 이쪽에 배터리가 있어요. 이렇게. 아, 야. 그럼 다른 주머니는 뭐가 있습니까? 아, 요거는 지금 요즘 제가 들고 다니는 거고. 예, 예. 예,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만드는데도 시간이 좀 꽤 걸렸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보니까 모니터도 그렇고 굉장히 좀 초소형으로 만드셔가지고. 네, 예, 제작하는데 들어간 시간 한 두 달 정도. 아이고, 두 달. 예. 이거 한 얼마 들었습니까? 한 2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 당시로, 예. 야, 그 당시면 진짜 엄청 비싼. 예, 제가 뭐 용돈이나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털어가지고서는. 2001년이면 뭐 하고 계실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예. 대학교 4학년. 지금 보니까 이게 저 서울대학교 생물자원공학부에 예, 다니는 맞습니다. 재학생이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거를 만드신 거예요, 그냥? 예, 그렇죠. 이제 그 기숙사에서 제가 이것저것 이제 부품 모아가지고서는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아내분께서 오늘도 좀 와 계신데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동기라고 그러세요, 두 분이요? 예, 맞습니다. 아. 이제 그 동창이에요. 예, 같이 입학했고 이제 같은 학부 다녔고요. 아, 그러세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남편이시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학교에 남편께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워낙 1학년 때부터 별난 친구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요? TV까지 나오고 하니까 너무 놀랍기도 했고요. 아, 근데 이제 미래에 이렇게 남편이 되실 줄 아셨습니까?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전혀 상상을. 사실 뭐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하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괴짜이고 하다 보니까 예. 본인 스스로 좀 거리감을 두더라고요. 뭐 괴짜라고 하셨는데 보통 뭐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셨길래? 일단은 패션이 좀 남달랐고요. 예, 예. 예.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이 사회화됐죠. 아, 이제는 네. 이걸 근데 저 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든 뭐 이제 컴퓨터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그냥 다 이제 이동하면서 좀 하고 싶어서 이제 만든 건데요. 네. 물론 이제 그때도 이제 노트북 컴퓨터는 있었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사실 걸어 다니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어디 이제 뭐 올려놓고 쓰든지 뭐 네.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든지 해야 되니까 사실 휴대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완전하게 그냥 몸에 다 두르고서는 하면은 그래도 이동하면서 쓸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네.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컴퓨터를 켜서 이제 구동을 시키고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아요. 그럼 보통 뭘 하셨습니까, 버스 안에서? 뭐 이제 인터넷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예. 그 뭐 게임 같은 것도 돌릴 수 있고 예. 또는 뭐 애니메이션을 보던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엄청난 걸 한 건 아니네요, 이걸. 예, 그렇죠. 그냥 단지 이제 어디서든 뭔가를 좀 계속 쓰고 싶으니까 이제 한 거거든요. 저는 뭐 이걸로 무슨 뭐 이제 뭐 개발을 하거나 내지는 뭐 어떤 뭐 설계를 하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게임하시고 예, 그렇죠. 검색하시고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어 했고 하니까 결국 그냥 직접 그냥 만들어서 써야겠다.